자, 구강의 에그젬플. 자, 여기 핵심은 한 항공사를 계속 이용한 고객, 충성스러운 고객. 이게 핵심 내용이고. 자, 봅시다. 자, recently, 최근에 on a flight to Asia, 아시아로 가는 비행기 편에서, 비행기 편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로야. I met Debbie. 나는 데뷔를 만났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Who was warmly greeted? 따뜻하게, 뭐야, 인사받는? 따뜻하게 인사받는?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s. 모든 그 비행기 승무원에 의해서. 모든 비행기 승무원에 의해서 따뜻하게 인사를 받는. And 그리고 was even welcome. 심지어 환영을 받는. 환영을 받은 over the plane 비행기에 탑승해서 비행기에 탑승해서 자 by the pilot 누구에 의해서 그 파일럿에 의해서 됐죠? 그 여기서 지금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후이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누구를 수식하는 말이라고 이 네비를 수식하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고 여기 첫 번째 B 플러스 PP가 있고 여기 두 번째 B 플러스 PP가 있지. 환영받은 이렇게 하고 여기 L을 수식하는 거고 수동태를 기억하라고. Was greeted 하고 was welcomed. 다시 해볼게. 나는 데뷔를 만났다. 자,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Was warmly greeted. 따뜻하게 인사받은 누구에 의해서? 모든 flight attendant 승무원에 의해서. And was even welcomed. 그리고 심지어 환영받은 aboard the plane 비행기에 탑승에 대하여 비행기 탑승해서 by the pilot 그 누구야 왜 기장이라고 하죠 우린 기장에 의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amazed at all the attention being paid to her. 자, 논란. 아, 그럼 as she at all the attention 모든 관심에 being paid to her 그녀에게 주어지는 I asked, 나는 물었다. 자, if가 인지지? She walked with the airplane. 에어라인. 그녀가 그 항공사에서 일했는지를 물었다. 이렇게. 자, 맨 문장의 앞에 이리가 나오면서 분사 고문이라겠지? 그 틀리게 낼 때는 아마 ing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being paid to her가, pay가 우리말로 주다. 그럼 to가 에게가 되는 거니까. 그녀에게 주어지고 있는 관심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지? 그녀에게 주어지는 관심에 모든 관심에 논란 나는 물었다 이렇게 자 이드 기억하고 자 여기 후치 수식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기 if 기억하고 if를 틀리게 낼 때는 보통 이렇게 대수로 냅니다. 자 그다음 she did not 자 그녀는 그러진 않았다 근무하지 않았다 but 하지만 she deserved the attention 이게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 attention이 관심이지 그녀는 그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자, for가 왜냐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왜냐면 this flight 이 비행기가 marked 나타냈기 때문에 the mild storm 획기적인 일을 나타냈기 때문에 뭐 일이지? her flying 그녀가 날아간 over 4 million miles 얼마야? 400만 마일 이게 100만이니까 400만 마일 이상을 With the same airline, 이 똑같은 항공사로 다시 한번 자 왜냐하면 이 비행기 편이 뭘 나타냈기 때문에 그 획기적인 일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거 말큼 나타내야 되고 이거 획기적인 일이야. 그녀가 비행한 획기적인 일 얼마? 400만 마일 이상을 어디에서 똑같은 항공사에서. 자 여기는 이게 동명사 이 전치사 때문에 여기 ing가 나오고 이게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야. 선생님이 그 겨울에 가르쳤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문법책을 따로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따로 적어 놓으면 되게 좋다 그랬지.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이제 만약에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다 하면 동명사 표현을 찾아보면 다 나와. 그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허 플라잉이라 이 모양 자체를 내겠지. 다 기억해야 돼. 자, during the flight, 자, 그 비행 동안, I learned that. 보통 이렇게, 대시 나오면, 이 learn 알다로 해. 나는 대대를 알았다.
The airline CEO personally called her to thank her for using their service for a long time and she received a catalog of fine luxury gifts to choose from. 자, 이렇게 그 항공사의 CEO가 personally called, 개인적으로 전화했다. 그녀에게, 그치? To thank her.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고, 이, thank 뒤에 있는 for는 뭐뭐에 대하여? 자, 뭐에 대하여 감사해? Using their service.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해준 것에 대하여. For a long time. 쉽지? 오랜 시간 동안. 자, 그래서, 그장 그리고, she received. 그녀는 받았다. 하고, catalog. 카탈로그를 받았대. 그치? 근데 어떤 카탈로그를 받는 거야? 멋진 고급 선물의 카탈로그. 좋은 멋진 고급 이렇게 선물이야의 카탈로그를 받았다. To choose from 고를 수 있는 이 형사야. Debbie was able to acquire. Debbie는 얻을 수 있었다. Acquire 얻다 이게 this special treatment 이 특별한 대접을 이 특별한 대우를 얻을 수 있었다.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에. 이게 때문에란 뜻이야. 여기 약간 어렵지? 자, for가 때문에도 있습니다. 자, 뭐야? She was a loyal customer. 그녀는 충성스러운 고객이었다. To that one airline. 그 항공사의. 이렇게 되지. 그 항공사의. 그 하나의 항공사의 충성스러운 고객이었다. 자, 됐죠? 자, 요 다음. 자, 잘 정리하고 자, 다음 번으로 갑니다. 자, 9번. 자, 9번은 무슨 정리냐면 자, 이렇게. 자, 9번은 전문화의 출연 배경. 자, 이게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첫 문장이 핵심 문장이야. 주제 문장. The rise of cities. 자, 도시의 출현과 또는 등장, 도시의 등장과 and the improvement, 개선은 in transport infrastructure, 교통 기반 시설의 개선은 자, 주어가 두 개지. brought about, 가져왔다. 일으키다, 야기하다, 가져오다냐. new opportunities, 새로운 기회를 for specialization, 전문화에 대한 전문화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일으켰다. 가져왔다. Densely populated cities. 밀집하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란 뜻이냐. 즉,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은 provide, 제공했다. Full-time employment. 전일 고용을 제공했다. 4가 얘기할 거 아니냐. 그치? 누구에게? Carpenters. 목수, priests. 성직자, soldiers. 군인 and lawyers. 법률가들에게. 자, villages, 마을은, 자, 어떤 마을? gained a reputation. 이게 어따지? 이게 reputation이 명성이란 말이야. 명성을 얻은 마을은, 자, 뭐에 대하여? 여기 대하여. 자, 뭐에 대하여? producing really good wine. 정말로 좋은 와인을 생산하는 거에 대하여, 올리브오일을 생산하는 거에 대하여, 또는 도기, ceramics. 고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명성을 얻은 마을은 discovered that 데디아를 알아냈다. 데디아를 알아냈다. 뭘 알아내? It. 자, it was while to가 뭔말 가치가 있다. 이 전체가 그렇지? 뭔말 가치가 있다. It was worth the while to 이렇게 집중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 이게 집중하다. 그렇지? 거의 exclusively, 오로지야, 오로지. 거의 오로지, 어디에. 어디에 집중할 가치가 있다? That product, 그 상품에. And, 그리고 trade it. 그것을 교환할 가치가 있다. 교환하다고. 누구와? Other settlement. 자는 정착지와. 다른 마을과, 이렇게 해도 되겠지? 다른 마을과 그것을 뭐 하는 걸? 거래할 가치가 있다는 걸. 자, 뭐에 대하여? All the other goods. 모든 상품에 대하여. 모든 상품에 대하여 어떤 상품?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자, This made a lot of sense. Make sense가 이치에 맞다. 이것은 아주 이치에 맞다. Climate and soil is deeper. 기후와 토양은 다르다.
So, 그래서 why drink? 왜 마시겠는가? 왜 마시겠는가? Ordinary wine, 평범한 와인을 from your backyard, 너의 뒤뜰에서 나온 if you can buy, 네가 살 수 있는데 a smoother variety, 더 부드러운 종을 더 부드러운 품종을 살 수 있는데 from a place, 한 장소로부터 어떤 장소지? 이제 수식이야. Soil and climate is much better suited. 토양과 기후가 훨씬 더 suited, 적합한. 이게 적합하냐? 어디에? Grapevines, 포도지, 포도에. 포도에. 즉 뭐야? 토양과 기후가 훨씬 더 포도에 적합한 그러한 장소로부터 더 부드러운 품종을 살 수 있다면, 그지? 그 뒤뜰로부터 평범한 와인을 왜 마시겠는가? 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 당연히 관계대명사 외워야 돼요. Whose. 자, 자, if the clay, 만약에 그 점토가 in your backyard, 너의 뒤뜰에 있는 점토가 makes, 된다면 stronger and prettier pots, 더 강하고 더 예쁜 항아리가 된다면, 항아리를 만든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Then, 그러면 you can make an exchange. 너는 교환은 할 수 있다. 그치? 얘랑 얘랑 교환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너는 교환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걸 뭔가 이제 교환하는 거겠지.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듣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9-2. 자, 9-2는 뭐냐면, 생각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뜻이야. 자, 볼까? The modern world. 자, 현대 세계는 이제 so 하고 that. so 대시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아, 여기까지 빨간색 했었는데 안 했네. so가 매우고, that이 무슨 뜻이야? 그래서지. 현대 세계는 so interconnected. 아주 서로 연결되어 있고, and constantly plugged in. 아,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있다. 자, 현대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관련을 맺고 있다. That, 그래서 finding the time and space to think. 자, 이거 주어지 지금 대절에 찾는 것은 여기가 목적어네. 시간과 공간을 자, 뭐 할? 생각할.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찾는 것은 can be difficult. 어려울 수 있다. However, 그러나 without freedom. 자유가 없다면 자유 없이는 from the influence and distractions. 그 영향과 뭐로부터? 주의 산만.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이는 of the world. 세상의. 즉, 세상의 영향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이는 it. 이게 가주어지? It is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것은? To develop well-reasoned opinions. Ideas and values. 뭘 발달시키는 것은? 자, 논리 정연한 의견과 아이디어와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History shows a lot of examples of the transcendent power of solitude. History, 역사는 보여준다. A lot of examples. 많은 예들을 뭐의 예야? Transcendent power. 초월적 힘의 예를 보여준다. Of solitude, 뭐예요? 고독의. 혼자 있는 거겠지. 고독의 초월적인 힘에 많은 예들을 보여준다. Darwin took long walks. 자, Darwin은 take a walk이 산책하다지. 아, 긴 산책을 했다. Take는 하다. Without company. 동반 없이, 동료 없이 이렇게. And 그리고 firmly turned down. 단호히 turned down, 거절했다. Dinner party invitation, 저녁 파티 초대를. Moses spent time alone, 모세는 보냈다 시간을 혼자. In the desert, 사막에서. Jesus wandered the wilderness, Jesus는 배회했다, 방황했다. 어디를? The wilderness, 야생을. 야생을, 또 황양을 뭐 방황했다, 배회했다. 이렇게 방황했다 하나? 야생을 방랑했다. 자, 모하메드는 앉아 있었다. In the cave, 동굴에.
자, Buddha went to the mountain top. 자, 석가는 갔다 어디로? 산꼭대기로. Find your own mountain top. 네 자신의 산꼭대기를 찾아라. And 그리고 나서 don't come down. 내려오지 마라. Without your own thoughts, opinions, and values. 네 자신의 생각과 의견과 가치관이 없이. 자, 됐습니까? 자,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번을 갑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